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You will surely die. 넌 반드시 죽을 거야. 지금 사탄은 이제 그 정면으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너는 절대 안 죽어. You will not surely die. 넌 반드시 안 죽어. 자, 이렇게 정반대 메시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메시지의 전쟁이에요. 메시지의 혼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상반된 메시지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반된 메시지를 들으면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해온 것들의 틀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상반된 메시지가 이 생각의 틀을 흔들기 시작하면서 심하게 흔들리면 유리창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틀이 흔들리고 창이 깨지면 깨어진 창으로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게 됩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고 지금 사탄은 반드시 안 죽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상반된 메시지 가운데서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선택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검증할 수 없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는 메시지를 기준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메신저를 선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너는 죽지 않는다. 이건 듣고 싶은 소리예요.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바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내가 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메시지가 나한테 온, 전해준 그 메신저는 도대체 누군지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모르면서 덥석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에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이유만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면 또다시 의심에 휩쓸게 되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확률이 100% 이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노 때문에 결정을 했다면 그 잘못된 결정 때문에 또다시 결정 그 자체에 분노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의심이 들면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하게 되면 결정을 멈춰야 합니다. 분노 때문에, 시기 때문에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정은 반드시 우리를 후회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또 다른 존재가 와서 절대로 안 죽는다 했을 때는 누구를 택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분을 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낯선 지식에 홀리지 마십시오. 새로 들은 얘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처음 들은 얘기라고 덥석 믿지 마십시오.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온지 알아요. 자, 사탄은 지금 진리의 메시지에 정반대되는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이제 정면 승부를 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메시지에 절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들고 온 거예요. 전혀 반대되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진짜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정반대 메시지의 의도를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한 가지를 금하셨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 뭐 안 만들었으면 안 먹을 걸 말이지. 그 만들어 놓고 기회에 먹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취미가 고약하지 않냐? 금지가 없으면 관계가 없어요. 모든 관계는 금지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약적 관계로 들어간다, 부부 관계로 들어간다, 그런 관계로 들어갈 때 금지가 없으면 부부가 됩니까? 여보, 당신 뭐 나 볼 때는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안 보면 그만이다. 그 무슨 그게 부부 관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딱 한 가지를 금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랑하시되 이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지속하겠다는 의지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본질은 나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열매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선악과면 어떻고 샘물이면 어떻습니까? 선악천이면 어때요? 바위면 어떻습니까? 선악암이면 어떻습니까? 풀이면 어떻습니까? 선악초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 금지를 지키나 안 지키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나 없나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우선적으로 그것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의 태도를 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겠다는 내적인 태도를 순종이라고 말하고, 그까진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불순종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마저도 풀려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관계로부터 풀려나겠다는 뜻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족쇄마저 풀어버림으로써 내가 신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길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